마지막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 거제의 한 선착장입니다. 바다로 나가 있던 배들이 하나둘 돌아오는데요. 바다에 보물들을 한가득 싣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 보물의 정체는 바로 거제 베테랑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귀한 해산물인데요. 와 진짜 많네요. 이게 다 뭐예요? 성게. 성게. 이거는? 돌멍게. 돌멍게. 아 성게랑 돌멍게예요? 푸른 거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성게. 노란 성게알이 정말 싱싱해 보이죠? 지금이 딱 맛있을 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게 딱 설이라면서요? 네, 성게철입니다. 성게가 철인데 자 이거는 성게 비빔밥도 해가 먹고 또 미역국도 끓이면 맛있어요, 이거. 성게 이거, 미역국? 예, 성게로 가지고 로만 요리 다 할 수 있어요. 성게 맛을 보러 거제의 한 맛집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방에 좀 들어갈게요. 네, 저 완전 귀한 거 가져왔어요. 어머니 잡아. 네, 어머님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또 하나하나 까주시더라고요. 네. 제철 성게를 맛있게 먹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성게 비빔밥인데요. 싱싱한 성게알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짭짤한 김가루와 함께 고소한 참기름을 둘러주면 준비 완료. 그리고 갓 채취한 성게알로 진하고 시원하게 끓여든 성게 미역국까지. 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게 비빔밥하고 성게 미역국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침부터 어머님들이, 해녀 어머님들이 계신 성게네요. 네. 아, 여기 보면은 성게랑 김밖에 없어요. 아 이게 성게는 진짜 오리지널로 먹으려면은 김도 안 넣어야 돼요. 왜냐면 근데 김가루를 넣는 이유가 성게만 먹으면은 진짜 이게 고단백이라서 너무 느끼해요. 그래서 김가루를 조금 넣고 참기름 뿌리고 밥하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오직 성게알 본연의 맛으로 승부하는 성게 비빔밥. 밥을 넣고 슥슥 비벼주기만 하면 바다의 맛이 살아있는 별미, 성게 비빔밥 완성입니다. 싱싱한 성게알로 만든 성게 비빔밥과 성게 미역국. 먹자마자 입안에서 푸른 바다가 유동치더라고요. 일단 성게 비빔밥은 진짜 그 상쾌한 향과 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남고 진짜 부드러워요. 계속 먹고 싶은 맛. 그리고 성게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은 좀 진한 그 고기의 맛이 나잖아요. 이 바다의 깊은 맛이 나는 성게 미역국이 되게 깔끔하고 저한테는 잘 맞네요.